벤틀리 역사상 첫 번째 SUV 벤테이가 고급스러운 조형, 실내 공간은 물론 온오프로드 퍼포먼스를 겸비한 이 고성능 그랜드 투어러는 벤틀리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벤틀리 모터스 CEO 아드리안 홀마크는 벤테이가 난 럭셔리 SUV의 기준이라면서 2015년 세상에 첫 등장한 벤테이가 난 2019년 벤틀리 글로벌 매출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이번에 나온 신형의 경우 시장 내 벤틀리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강력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형 벤테이가의 핵심은 조형으로 대담하면서도 현대적인 모양새를 자랑합니다. 벤틀리 익스테리어 디자인 디렉터 JP 그레고리는 벤테이가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큼직한 신규 매트릭스 그릴, 보석처럼 빛나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입체적으로 다듬어진 프론트 범퍼 등이 남다른 형상을 자아냅니다. 시선을 뒤로 돌려보면 타원형의 3D 테일램프와 스포츠 트윈 테일 파이프가 자리하고 있으며 구형 대비 20mm 증가한 리어 트랙으로 균형 잡힌 자세를 드러냅니다. 인테리어는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벤틀리 인테리어 디자인 디렉터 데런 데이는 향상된 고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건 새로운 스티어링 휠 센터패시아 도어 트림이 장착된 덕입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고해상도 10.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되며 신규 3D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공합니다. 시트 레이아웃은 4인승, 5인승, 7인승으로 구성됩니다. V8 4.0L 32밸브 트윈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은 550마력을 발휘합니다. 미션은 8단 자동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5초 만에 끝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90km입니다. 자세 제어 장치로는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가 있고 하중 이동 시 롤을 최소화합니다. 벤테이가 제품군 정점에 자리한 스피드는 WCB 엔진을 얹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동 성능을 강조합니다. 벤틀리 CEO 아드리안 홀마크는 벤테이가 스피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SUV이자 가장 고급스러운 SUV라고 말했습니다. 벤테이가 스피드는 최고 635마력을 발휘하는 WCB 6.0L 트윈터보 차저 엔진을 사용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9초, 최고 속도는 시속 306km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효율성도 높다는 게 벤틀리 측의 설명인데요. 주행 환경에 따라 12개의 실린더 중 6개를 잠재울 수 있으며 정속 주행 시 크루즈 기능을 활성화시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벤틀리로 구성됩니다. 하체는 V8 모델과 마찬가지로 벤틀리 다이나믹 라이드가 담당하고 육중한 차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제어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몸놀림을 실현합니다. 외적으로 벤테이가 스피드는 다크 틴트 램프, 전용 범퍼, 바디 컬러 사이드 스커트, 테일게이트 스포일러 등으로 남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실내에서는 시트에 새겨진 스피드 자수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벤테이가 제품군에 최근 합류한 하이브리드는 벤테이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차는 탑승자 모두에게 안락한 이동을 선사하며 최대 50km의 순수전기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합니다. 아드리안 홀마크 벤틀리 모터스 CEO는 벤테이가 하이브리드는 벤틀리의 넥스트 스텝이라면서 벤틀리는 2026년까지 전 제품군 파워트레인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일렉트릭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7.3kWh 리튬 배터리 는 10만 km 이상의 수명을 갖추며 100% 충전까지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전력을 동력으로 바꾸는 모터는 엔진과 미션 사이의 자리에 조용하면서도 재빠른 가속을 보조합니다. 엔진은 V6 3.0L 트윈터보 차저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주행 모드로는 EV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홀드가 있습니다. 먼저 EV 드라이브는 단어 그대로 연료 소모 없이 모터로만 구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 간 유기적인 동력 흐름을 통해 최적의 효율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드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Efficiency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해 연료 소모 최소화 경로를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